3월 14일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규모 6클래스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화산 분화도 브레고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발생 중에 있습니다. 일본도 작년 8월에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 화산이 대규모 분화가 일어났습니다. 브레고리 지역에서 언제 규모 7클래스의 강진이 발생하여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일본은 장기, 중기, 단기의 모든 대지진의 전조현상들이 모두 겹쳐져 있습니다. 또한 일본 미에현에서 연속 두 번의 이상 진역이 발생하였으므로 대지진의 전조현상 조건은 완벽히 갖추어진 것입니다. 3월 2일에는 뉴질랜드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과거 데이터를 보면 뉴질랜드와 바누아투에서 강진 발생 2주 후에는 일본에서도 같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2주 후인 오늘 3월 16일 수요일까지는 강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래 사체의 발견과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측 사상 최대의 슬로우 슬립 현상이 와카야마현에서 발생하였고 3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또한 3월 달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달입니다. 며칠 동안 두드러진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은 없었으나 자주 지진이 12시간 이상 멈추어 있습니다. 3월 14일도 약 12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지진 감소가 지속된 후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쉬운데 지진이 12시간 넘게 멈추는 날이 많아진 뒤에도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4일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입니다. 필리핀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한 후에 3분 후에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서 규모 6.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연속하여 두 번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난 지 3시간 뒤에 와카야마현에서 진도 5약이 일어난 것처럼 큰 지진은 연이어 발생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바로 위에는 대만이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큰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일본 규슈 지역 역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규슈 지역에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남북의 균형을 잡아주는 동북 지역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쇄적인 도미노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과 가까운 곳에서 큰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